선생님이 사랑하는 여자요? 이재명. 아. 좀 걱정이야. 요번에 기도하셨다며. 요번에 중국 백두산에 5박 6일 갔다 오긴 했는데. 이재명. 물론 그 내 기도도 했고 내 신도. 이재명 기도. 의원을 위한 기도. 당연히 했지. 근데 조금 안 좋았어. 결과가 안 좋다고요? 기도가 하는데 조금 안 좋아서 내가 지지난번에 내가 1, 2월 달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.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갖다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번 또 내년 초에 총선이 있잖아. 거기서 분명히 살을 내면은 저쪽에서도 상대에서들도 살을 내면 그분을 깎아내려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지 막강한 걸 준비하는지 굉장히 좀 기도고를 하는데 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나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. 요번에 고비가 진짜 내년 1, 2월 달을 잘 넘기셔야 돼. 정말로 뭐 마음은 뭐 그냥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으면 뭐 더더욱 나서도 하셔야 될 거고 아무튼 이재명이라는 분도 처신을 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걱정이야. 내가 집중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으면 촛불이 탁 켜지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켜지더라고.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고 있어. 그래도 좀 더 빌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겠지. 좀 기도보다는 좀 굿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이게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게 아예 그 우리 그분 계시잖아 뭐 그 법사라고 그 덕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.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도 물론 나라님이라서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럴 때 탄핵으로 나오고 촛불 시위까지 하고 그랬잖아. 근데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아. 반대하고 뭐 지금 뭐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게 덕이 전혀 없지 않지는 않거든.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돼.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굉장히 걱정이야.